자, 민성이가 오늘 뒤에 8이네요.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이걸 하자고 했는데 그거를 무슨 이유 때문에 거절하는 거. 지난 시간에 같이 하자. 근데, 그래, 하자. 하는 거 배웠죠. 이번 시간엔 반대되는 거 근데 그리고 이거 안 켜져 있는데.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수영하러 가자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Let's go swimming. 스위밍 한번 써볼까요? SWIMMING. 그래서 우리 같이 수영하러 가자라고 말하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let's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벌써 설명했죠.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뜻이 우리 무엇무엇 하자. 우리 뭐뭐 하자. 첫 번째 뜻? 다른 뜻도 있나요? 아니요, 이거밖에 이 뜻이죠. 예, 그런 뜻이고, 그 다음. 이 뜻이고. 우리 뭐뭐 하자라는 뜻이고, 또. 레츠는 그리고 또 아무 뜻 없다. 아무 뜻 없을 때도 있다, 레츠가. 선생님, 생전 처음 듣는 소리다, 그 얘기는. 잇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열에 대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아무 뜻이 없어졌을까요? 그런 얘기는 선생님이 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레츠의 두 번째 뜻이 두 번째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레츠가? 선생님은 레츠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두 가지 뜻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은 없습니다. 뭐, 이게 다야? 레츠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했는 게 이거 말고 최소한 한두 가지 정도는 더 있는 것 같은데. 응. 열쇠. 열수 있어. 열려있던데? 자, 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넣고 돌리면서 풀면 안 돼. 돌린 상태로 잡아당겨, 문을. 또. 여츠가 뜻은 이거밖에 오케이. 어떤 상황에서 쓴다고 얘기해 준것 같은데요? 어떨 때 쓴다? 제안할 때 쓴다. 그래, 제안할 때 쓰는 거라고 그랬죠. 제안하는 표현이라고 그랬고, 또. 제안하는 표현. 렛츠 뒤에는 뭐? 하다시 그래, 렛츠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 와야 된다 했죠? 그러면 지금은 렛츠 뒤에 뭐가 있어요? 렛츠 뒤에 스위밍 렛츠 스위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렛츠 고우 걸 렛츠 고 스위밍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중에 특히 고우가 있죠. 고우의 뜻이 뭐예요? 하다요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그럼 let's go의 뜻은 뭐예요? 우리 가자. 우리 가자라고 제안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설명할 건 go 뒤에 ing가 오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go 뒤에 ing. go 뒤에 ing가 오면 이건 오늘 go 뒤에 ing가 오면 무슨 뜻이냐면요. 고 뒤에 ing가 오면 뭐뭐 하러 가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러 가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스위밍은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스위밍은 스위밍은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스위밍은 두 가지
그렇죠. 두 가지 뜻이 있죠.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이 있어요. 수영하는 중인. 그렇지. 어우 잘 기억하고 있네. 수영하는 중인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수영하는 것. 수영하는 것. 되기도 하죠. 어? 네. 자, 그래서 go 뒤에 ing가 오면 뭐뭐 하러 가다가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수영하러 갑시다 라고 제안하는 표현은 그래서 뭐다? Let's go swimming. 네.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에 어 미안하지만 나는 못해. Sorry, I can't. 그렇죠. Sorry, I can't. 자, sorry 앞에 뭐가 생략됐고요. I can't 뒤에도 뭐가 생략됐습니다. 앞에는 뭐가 생겼을까? Sorry 앞에는 뭐가 생겼을 것 같아요. 아니 오케이. 그래서 누가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요? 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 제안을 거절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같이 수영하러 가자고 제안하는데 그 제안을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누가 미안해요? 내가 미안하죠. I can't 뒤에는 뭐가 생겼을까요? Swimming. I can't swimming이 생겼다. Can't 무슨 시예요? Can't가 하다. 텐트가 하나씩입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요. 텐트가 어떤 시다. 텐트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그러면? Cannot의 주인말이고 can은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can은 무엇무엇 하다 하다란 뜻을 갖고 있어? 무엇무엇 하다란 뜻을 갖고 있다고? 무엇무엇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따로 가르쳐 드렸는데요. do나 does 같은 애가 하다란 뜻을 갖고 있죠. can의 뜻이 뭐예요? 무엇무엇 할 수 있는. 그래? Can, 그러면 I can swim은 뭔 뜻이야? I can swim. 난 수영할 수 있다. Can이 무슨 신지 진짜 모르겠어? Can이 무슨 뜻이야? 캔의 뜻이 뭐예요? 캔 무엇무엇 할 수 있다. 무엇무엇 할 수 있다지. 눈치 좀 그만 보라니까 또 슬슬 시작한다. 내 눈치 보지 말고 네 눈치를 보라고. 네 머릿속 눈치를 좀. 선생님이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왜 무슨 시라면서 선생님이 최소한 한 9번, 10번 정도 얘기해 준 것 같은데? 하다시 켄이 하다시라고 이 네 영어 선생님 아~ 누구야? 어떤 새끼야? 어 켄이 하다시라고 가르쳐줬어 너한테? 아, 그건 양념씨네. 양념씨잖아. 어? 능력의 양념, 미래의 양념, 의무의 양념, 추측의 양념, 허락의 양념. 어? 능력, 미래, 의무, 추측, 허락. 능력의 양념이 뭐였어? can 미래 양념은 will. will이 무슨 뜻이길래 미래 양념인데? 무엇무엇 할 것이다.
의무의 양념은? 의무의 양념은 의무의 양념은 should. should의 뜻이 뭐길래? 뭐뭐 해야 한다. 추측의 양념은? 추측의 양념은 추측의 양념 추측의 양념은 may. may의 뜻이 뭐길래? may는 may의 뜻이 뭐예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허락의 양념은? 허락의 양념 허락의 양념은? 메이 May I help you? 제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You may go home. 넌 집에 가도 돼. 뭐뭐 해도 된다. 허락. It may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른다. 추측의 양념. You should study hard. 넌 열심히 공부해야만 돼. I will go there. 거기 갈 거야. I can swim. 난 수영할 수 있어. 오케이. 양념씨에 대해서 그러면 양념씨의 종류는 뭐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데 나머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면 되고요. 초등학생이면 이 정도 양념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양념씨 쓸 때 선생님 뭐 주의사항 양념 뿌릴 때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양념 뿌릴 때 이거 중요하다. 양념씨 쓸 때 조심해야 될 거 뭐? 양념씨 쓸 때 조심해야 하는 게 양념씨 양념씨 뒤에는 하다씨를 써야 된다. 자, 지금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겠다. 좀 이따가 다시 제대로 하고 나서 다시 볼게요. 오케이.